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이나연입니다. 12월 다섯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021년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유공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강서구가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새로운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7억 7천여만원 규모의 이서울사랑상품권을 특별 발행했습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서구가 2021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유공 자치 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체 모델 개발, 홍보 등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서울시 돌봄 SOS 센터 시범 자치구로 선정돼 강서형 통합 돌봄 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돌봄 제도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안정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동단위 안부 확인 사업 실시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동체를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선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100억 원 규모의 상권회복 특별 지원 상품권을 특별 발행했다는 소식 지난주 강서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가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온라인 또는 배달을 통해 새로운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17억 7천9백만 원 규모의 이서울사랑 상품권을 지난 22일부터 특별 발행했습니다. 이서울사랑 상품권은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11번가 소상공인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장터와 페이코우더, 로마켓 등 제로배달유니온의 11개 배달서비스 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상품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발행액 소진 시까지 5% 할인된 가격에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결제금액의 10%, 월 최대 2만원까지 페이백도 진행됩니다. 구입은 비플 제로페이, 머니트리 등 21개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기타 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이번 제 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3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상정된 30건의 안건과 2건의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두 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과 무장의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등두 건의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이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의 모든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집들이 공기청정지대로 거듭납니다. 강서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96개소에 창문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 173대를 설치합니다. 이번 설치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문 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은 5단계 필터를 통해 외부 공기를 정화해 실내 공기와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특히 기기에 부착된 측정 센서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의 수치를 측정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환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군은 이번 창문 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 설치 외에도 공기청정기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